미추홀구가 2020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구는 일자리 및 고용 개선 분야와 기후 환경 등 두 개 분야에서 본선에 진출해 일자리 및 고용 개선 분야의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은 청년을 청년 사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미래사회를 위한 혁신적 대화를 주제로 전국 기초지자체 144곳에서 353개 응모 사례 중 172개가 본선에 올라 심사를 통해 수상기관이 선정됐습니다.